실적 발표한 기업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모바일 부분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3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고요. 매출은 3,87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넘게 줄었는데 P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넘게 상승했지만 모바일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회사 측은 모바일 실적에 대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만으로 보면은 2분기가 전년 동기나 올해 1분기보다도 성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차기작 일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새로운 게임인 눈물을 마시는 새 출시는 2026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흑자로 드디어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8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2% 넘게 증가했는데요. 하나투어는 2분기의 경우에는 여행업계에서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구분되지만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동남아시아,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의 비중이 높지만 유럽과 중국으로의 여행객도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3분기에는 황금 연휴로 불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슨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컸는데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넘게 증가한 우리 돈으로 2,6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순이익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넥슨은 6분기 연속 분기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4가 2분기 PC 매출 상승을 주도했고 지난해 말 월드컵 효과를 본 피파 모바일이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넥슨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의 넥슨 게임즈가 아울러 함께 실적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한때 메타버스를 주도했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로블록스는 2분기 2억 8,28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은 $0.46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도 큰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한 명당 평균 예약 매출은 $11.92로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이 비디오 게임 산업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출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서치 회사 서카나에 따르면 상반기 미국 내 비디오 게임 컨텐츠 지출은 제자리 걸음을 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꽤나 많습니다. 오늘 함께 관련된 이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